시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 장갑, 망토, 하이, 신발, 모자. 이렇게 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부터 갑시다. 민첩 15%죠. 오케이, 여기까지 있을 거다. 와, 1350개 들어? 아, 그래? 아, 이거 성공하는 거냐? 이노센트. 5000, 2000, 2만, 20. 이노센트, 그냥 사는 게 더 싼 거 아닌가? 2500개만 해? 답 없을 것 같은 이 느낌 뭐래. 아니 더 실패만 하는데? 와, 실패가 너무 많아. 아, 이노. 2500이면은 더 비싸다, 그지? 아닌가? 비슷하다고 봐야겠나? 근데 확률이 다르니까. 망치 하자. 망치 해봅시다. 얼마야? 100% 3000? 400? 남자는 50% 아니겠습니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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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살려. 오케이. 확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확률 조작당한 것 같은데. 아, 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피버 받아가지고 5%에서 1%로 변했군요. 피버 타임, 아, 좋네요. 피버 받아서 5%에서 1%로 변했구만. 아, 피버 타임이라서 확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언제래? 되긴 하는 거냐 이거. 왜 안 돼? 한 발자국 움직였어야 됐고. 왼쪽을 바라봤어야 됐어. 오른쪽이 문제야. 아! 아 설마! 바로 되는 건 좀 찝찝한데? 왼쪽을 바라봤어야 됐군. 오른쪽을 바라본 나의 잘못이로구만. 왼쪽을 바라봤어야 됐는데. 우리 강원기님께서는 좌측에 계셨군요. 바라봤어야 됐는데 제가 회피를 했나 보군요. 아, 반대로 돌아야겠군요. 옆으로 갔군요. 무빙 주운 거다, 되겠다. 한 발자국씩 움직이면 되겠다. 얼마? 좋지. 아, 실패. 성공. 성공. 성공! 1장 남았어. 꼭 마지막 1장이 빡세더라고.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마지막 1장이. 뭔가 유난히 더 안 되는 것 같고. 실패죠. 어, 느낌이 아주 실패로구만. 그렇지. 마지막이다. 이거는 느낌 좋아. 끝. 그렇지. 얼마 샀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만천장 아니야? 만천장이면은, 어, 얼마 안 썼네. 2억 더, 2억 조금 더 되겠네. 아! 리필!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 30%장은 그냥 하면은 다 붙는 거죠. 실패할 수가 없지. 실패라는 걸 할 수가 없어, 30%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당연한 거지. 아, 아, 아쉽습니다. 아, 99,000장입니까? 2,000, 2만, 20, 200, 2,000만원. 2억. 아, 아, 스타프 쓰라면 어떡해. 뭐하냐? 잘못했네. 역시 망치는 50%죠. 망치는 50%죠. 그렇죠? 벌써 망치 2개 성공으로 5천만원 벌어주고요. 망치는 뭐다? 50%다.
그렇지. 그렇지. 막자. 우측으로 돌아. 무빙해. 강스멍청님 추천 질타 팔로우 구독 좋아요. 그렇지. 아, 두 번 실패는 타격이 좀 큰데? 이러다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점점 멀어져 간다. 점점 멀어져 간다. 아니 한 발자국씩 가는데 벌써 반을 넘었대. 끝으로 간다. 부딪힌다. 사라진다. 아 됐어. 사라지기 전에 됐어. 아 다행입니다. 두 번째 30%작을 끝내주고요. 다시 이제 좌측으로 가자. 아 네네. 아 이거는 그 망치로군요. 자, 좌측으로 무빙을 합니다. 아, 좋아요. 망했는데? 망치해보고 성공하고 성공하면 한번 해봐야겠다. 실패? 오케이. 돈 아꼈어. 별로 하기 싫었는데 이득이야.
손해 같은데. 와우. 오케이. 저번 망치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바르면 성공할 가능성 100%죠. 실패 성공이니까요. 그렇죠. 같이 돈 아껴주고. 왔다. 마지막 순대기다. 왔다. 느낌이 왔다. 느낌은 왔었구만. 와, 중앙을 다시 왔군. 중앙 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간다. 끝으로 간다. 간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간다. 간다. 오케이. 세 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효과로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가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6장. 남자는 뭐다? 50%다. 그렇지! 아쉬웠습니다. 그렇지! 게이드. 엔진님 후원 5,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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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뭐다? 50%다. 점점 멀어져.
오케이. 아, 움직이기 귀찮다. 그냥 하자. 오, 5작인가 지금? 6작이네 또. 아, 모자가 빡세죠. 모자는 12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가 하이라이트죠, 뭐 사실. 아, 뭐야. 세 번 해야 되는 거야. 10%요. 각 나왔다, 지금이다. 50%다. 각 나왔어. 그렇죠. 그렇지. 각 나왔었죠. 10%. 오. 오. 1,4, 1,2,3,4, 5,6,7 3만, 32만 플러스 하면 한 40만 장 쓰는 건가? 40만 장이면 8억인가? 끝. 아니구요.
오케이. 마지막 대망의 아처 후드. 저 잘못한 거 없지? 오케이. 12작을 해야 되죠? 1 2 3 아, 왜 저거 스타프스 4장만 하면 되는 건데? 아, 이거는 망치 50% 100% 주졌으니까 망치 100%를 하고요. 순백을 살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치 받지 뭐라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아, 페퍼 220입니다. 아, 이 주문 더 필요하겠는데, 안 끝나겠는데? 20만 장. 4, 8에 32, 40만 장. 2000, 2만, 20, 200, 2000만 원. 2억. 8억. 8억에 5개면 나쁘지 않은데? 아, 망치까지 한 9억원 해야겠다, 그치? 한 부위당 1.54, 7.5. 아니네, 1억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 망치를 무기가 빡세니까 원래, 그치?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나. 아, 아깝다.
마지막 장인데. 끝. 그렇지. 오케이. 이제 토드를 하면 되겠군요. 이진학님 추천 제차 팔로우 구독 좋아요. 오케이. 아, 나 다 했는데 주문? 다 했는데? 아, 거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토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기다리시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토드를 해야겠죠. 자, 토드를 하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한데, 일단은 망토는 150재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신발은 방어구 신발 140재. 신발이요 150제. 함보로 60 80 100 110 120 아니 120을 60만원 주고 사? 와, 주말에 되면 100만원 200만원씩 하네. 와, 펜사일리를 123만원 주고 사라고? 사냥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아, 와우. 와우. 와우, 바로 사냥하러 가야겠는데. 함부로만 팔아먹어야겠는데. 장갑. 장갑도 사야 되죠. 60. 장갑은 싸네. 이게 비싸네. 와, 나 앤티크 살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코인.
어우 네크로 노즈 주말하고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긴 하다 확실히. 그죠? 평소 같으면은 5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져 있었을 텐데. 아 이거 사오면 되는데 사오기가 귀찮아가지고. 인정합니다. 장갑 됐고 망토 돼있고 신발 방금 샀지. 아 네네 엔틴크 400 500만원 아니야 지금? 장갑 됐죠? 신발 됐고 모자 썼어? 와 펜살 모자 100만원 와우 모자하고 함부로 팔면 떼부자 되겠네. 자 그럼 토도를 해봅시다. 아 페파 220. 자 이제 선택의 길인데 아 뭐가 선택인가요. 이게 앱솔에서 터트릴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충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 그죠? 앱솔에서 터지냐 하고 16성을 찍고 토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선택의 길이 있긴 하지만 저는 바로 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터지면 되는 거니까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안 터지면 되니까요. 장갑 토도하고 아 이것도 약간 두뇌가 좀 필요했다. 뭐가 필요했냐면은 잘 봐요. 이게 토도 레벨이 있잖아. 딱 150, 160제에 오히려 10성 맞추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아, 상관, 구성을 맞추는 게 더 낫나? 아, 십성을 맞추는 게 낫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 바로 갑니다. 안 터지면 되니까. 힘 모자. 다 했나? 아, 한 벌은 남는데? 오케이. 아, 네네. 함부로스는 상하이로 되고요. 상위에서 함부로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 이렇게 주은각착하고 토도를 다 해보았습니다. 다 되어 있죠? 오케이.